어렸을 때 저희 집을 생각하면은요, 저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대단하고 높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특별하셨어요. 왜냐면 특별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항상 특별 대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리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아직 퇴근해가지고 안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밥을 하시면 이 솥에서 밥을 뜨는데 첫 밥을 뜨잖아요. 근데 첫 밥을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안 하고 밥 드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떡이 되죠. 그러게 넣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떠요. 근데 그첫 밥을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저희 형이나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따로 밥을 챙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서 저희 아랫목, 옛날에는 아랫목이 뜨겁죠, 한국은. 왜냐면 온돌이니까 불 때는 거기가 제일 뜨겁단 말이죠. 그 위에 이불이 덮여 있어요. 거기다 밥을 넣어놔요. 우리는 기분 나쁜 거죠. 아니,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먼저 주고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그때 떠도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생각에 첫 밥은 꼭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뜨는 숟가락은 다 아버지 거예요. 이거 주걱으로 뜨는 거는. 안 그러시나 봐요. 우리 집만 그렇나 봐요. 아버지 거래요. 그리고 숟가락도 아버지 젓가락 따로 있잖아요. 아버지 거 숟가락 젓가락은 모양도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용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우리 거는 민들민들한데 숟가락 보통 건데 아버지 것만 스페셜해요. 그렇죠. 그막 학도 그려져 있고 이래요. 아버지 것만. 그거는 손대면 안 돼요. 색깔도 구별됐어요. 우리는 은색인데 아버지 것만 골드예요. 젓가락이. 구별돼 있단 말이죠. 아버지 거 숟가락 젓가락 쓰는 거는 마치 성경의 계율을 어긴가 비슷했습니다. 이걸 썼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버지는요, 저희 집에서 좀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그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특별하셨어요. 항상 사실은 엄하셨거든요. 굉장히 무서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아들들은 항상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좋았던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뭐 잘생기셨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귀가 때문이었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에 들어오실 때 손에 뭘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았어요. 아들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좋을 건 별로 없죠. 무서운 아버지는 맨날 회초리만 때리니까. 미국에 사는 여기 친구들에게는 회초리라는 개념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종아리를 맞잖아요. 크면서부터 똑바로 서 해가지고 종아리 위에 다른 데를 때리는 거는 거의 구타에 가깝지만 한국은 종아리가 공식적으로 두드려 맞는 자리잖아요. 종아리 위에 다른 데를 때리는 거는 신고를 해도 돼요. 그죠? 막 이렇게 많이 맞으면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려 하고 신고해도 되지만 종아리를 맞은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규격이 두께가 1cm 이하로 맞은 거는 회초리라 그러지 몽둥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1cm 넘어가는 두께가, 이거는 구타에 가깝지만, 1cm 이하의 건 회초리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한테 두드려 맞죠. 혼나죠. 가서 더 맞아, 뭐 이런 말이죠. 저희 아버지 그냥 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식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그래도 저희가 기대하고 하는 건 아버지의 귀가 때 항상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대감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오시는 날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엄하시지만, 무섭지만 말이죠. 특별히요, 시험을 잘 보거나 제가 상장을 받아온 날이면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평균 몇점 이상 넘으면 아버지가 뭘 해주겠다. 이런 날이면 아버지가 안 오시나 맨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아버지가 오는 게 나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에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언제쯤 메시아 보내주실 건가요? 언제 메시아 보내주실 건가요? 기대하다가 기대하다가 그 메시아를 만난 날.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여러분 표정 그렇게 지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와!
최소한 그 아버지가 좋아서 아니라 선물이 좋아서라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받을 혜택들이 좋아서라도 여러분 웃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어야 돼요. 그럼 예수 만나고 그 은혜 만나고 선물 만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는데 딱 부모가 선물을 줬는데 이 아이 표정이 이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아빠를 받든 선물을 받든 뭘 받았다면 내면에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변화의 1번이 뭔지 아세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뻐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감격, 구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1번이 기쁨이라니까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면 그래서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변화를 만들어내요. 어떤 새로운 일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그래요. 한국에는 이제 설교를 하고 나가잖아요. 설교를 하고 목회자가 나가면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그게 싫어서 이제 사실은 나가서 잘 뭐 저기는 안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찬양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춥다고 빨리 나가죠. 그러니까 대부분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래요. 그럼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도 잘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막 닭살이 돋아요. 막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은혜 받았습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선물을 제가 막 중간에다 가로채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싫거든요. 저는 정말 싫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한국 가면 그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누구나가 다 나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꽤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입버릇처럼 장난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지 모르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삶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가 은혜가 갔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와 내가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재미치가 않고 아, 저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말이죠. 여전히 그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입버릇처럼 설교 듣고 나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다고요. 다행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최소한 은혜를 받으면 받았다, 안 받으면 안 받았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명확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버릇처럼 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결단하셔서 그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아,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거친 말을 하고 살았잖아요. 내 입에서 하루에 욕이 12번 나왔어요. 그러면 5번 이하로 줄이는 게 은혜 받았다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살았잖아요. 그럼 다투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뚝뚝뚝 줄여나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변화지요, 변화. 예수를 믿는 거는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가 되는 거지.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 앞에 그걸 받았다고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받은 선물을 받았다면 표정이나 삶이나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고맙습니다. 말로는 고맙습니다 했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고맙습니다. 아빠 선물 줘서 고맙습니다. 가는데 선물도 안 뜯어봐요. 너 분명히 안 고맙지. 아빠 입장에서 뭐, 너 분명히 안 고맙지. 말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너 분명히 안 고맙지. 딱 안다니까요. 알아요. 변화가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은혜나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죄송한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봐도요, 그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변하지 않는다면은요, 저는 죄송한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많거든요. 열심을 가도 열심, 한국 분들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말씀의 변화를 받지 않고 기쁨의 인생, 은혜의 인생 살지 않으면 저는 죄송한데 온전한 크리스천이라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열심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가 선물을 주실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변화와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길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늘 예수께서 오신 날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천국 가는 건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영생, 구원, 천국 다 다른 거죠. 다른 단어로 말씀드렸죠. 구원받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천국이라는 확실해 눈에 보이는 실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다른 별개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억압, 스트레스, 죄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건진함을 받는 거, 해방되는 거, 이렇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안에 속에 있던 스트레스,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사야서 9장 보면 예수가 오시면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름이 처음에 뭐래요?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전하신 아버지, 뭐 기묘라 모사를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죠. 기묘라 모사를 하나로 보면은 한 가지로 네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평강의 왕. 자, 이 이름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표준 세번역 좀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기묘 모사 뜻이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그러니까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상담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거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배우시는 평화의 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힘들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뭐 이런 억압된 상태, 이 모든 상태,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완벽한 심리상담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묘라 모사라가 그 뜻이라고. 놀라우신 상담자, 우리에게 모든 아픔이 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고의 여기에 그 의사 있잖아요, 닥터, 그 정신상담의사, 가기만 하면 내 모든 게 그냥 해결되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죄, 슬픔, 고통, 억압,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게 다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나요? 혹시 못 누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의사가 내 주치인데 안 가가지고 못 누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가기만 하면 다 치유받는 그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상담자예요. 가기만 하면 내 슬픔이 모두 다 해결될 거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요. 놀라운 내 모든 마음이 다 해결되는 치유자예요. 상담자라고요. 두 번째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라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상담만 할 뿐 아니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 만나고 이 네 가지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까? 슬픔이 떠나갔어요? 걱정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벽하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평화를 주고 계세요? 그거 주려고 크리스마스 때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이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눌렸던 거, 해결되지 않았던 게 해결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날이 이날이라고요.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여러분 걱정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날이라고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얼굴에는 슬픔 하나, 걱정 하나, 주름과 함께 막 이게 막 생겨요. 그죠? 막 달고 있어요. 제가 보인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 가운데 산다니까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 톤을 제가 들으면 알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톤이 마지막에 내려가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톤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잘 지내세요? 그럼요. 행복하세요? 예스! 이게 톤이 올라간다고요. 행복하니까. 기쁘세요? 기뻐요. 기뻐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뭐든지 쳐져요. 눈도 쳐져요. 목소리도 쳐져요. 힘도 쳐져요. 살만해? 별로요. 뭐 할 거야? 모르겠는데요. 꿈이 있어요? 아니요. 뭐 이게 아니에요. 할 거 없더라도 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건데 비전 봤어? 비전 못 봤어요. 아니요. 비전 보여주시겠죠?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격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거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1조 많이 내니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드리지도 못하죠. 근데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열심, ze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zeal 하나님의 뜻심, 이 열심단 같은 그 뜨거운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하시겠다고요. 뭐요? 아버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고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우리의 감격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앞에 최고를 걸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이 마스가 뭐예요? 미사 뜻이거든요. 미사, 예배 이 뜻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본질의 의미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캐럴을 부르고 나가서 선물을 사고 하자는 뜻이 아니라 크라이스트에게, 예수 크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자.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감격으로 오신, 우리에게 이 선물 주신 이 모든 것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자.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오늘은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축제와 잔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우리가 아동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까지 이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함께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으신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